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말매가 스웨덴에 있거든요. 노동 문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매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매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딱 2018년에 제가 말매 가야겠다 왜 생각했냐면, 아시다시피 그때 조선업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와가지고 특히 군산에서는 조선업의 문을 닫았고, 군산만이 아니고 통영에서도 문을 닫고, 조선업이 지금 휘청휘청했어요. 그때 군산에서 GM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군산은 조선업이랑 자동차가 동시에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안정적이던 제조업 일자리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정부에서 뭐 1조 얼마를 고용 뭐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뭐 특별 뭐 법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말매라는 데 한번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원래 이제 조선업으로 강한 도시였고, 그 시절 1987년에 그 코크스 조선소가 폐쇄되기 전까지 한때는 세계 1위의 조선업 도시였어요. 한국, 베트남 뭐 이런 데들이 조선업으로 막 치고 올라오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돼가지고 87년에 과감하게 조선소를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실업률이 치솟고, 여기 완전 조선업에 의존되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미국의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그런 도시처럼 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희귀한 사례여가지고 사실은 말매 케이스를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탈출했고 어떤 대응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갔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말매는 굉장히 혁신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여기로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고,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정도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젊어요. 그리고 젊은 인구가 계속 들어와요. 우리로 치면은 남해 뭐 통영 이런 데 같은 좀 멀리 있는 데인데, 그런 도시가 한번 쇠락했는데 이렇게 된 거. 저는 궁금증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때 조선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치면 실직한 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잘 살았을까? 이런 고민이 돼서 네 분의 스웨덴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가기 전에 군산 GM 자동차에서 실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네 분을 또 인터뷰를 하고, 호주 애들레이드에도 이제 막 자동차 공장이 문 닫은 도시가 있어요. 아니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동차 공장에 새직한 분들 또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해외 도시를 비교를 했는데 정부나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군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사람들 가슴에 우라가 꽉 차 있어요. 정말 그 말매 이분들은 정말 신뢰가 엄청 높았어요. 정부도 사실 최소 다 노력했고,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그래도 그때 당시 사장님하고 사이 안 좋지 않았냐. 근데 그 노조위원장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그때 진짜 고생했지.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면서 이 노동이사제 이사회의 일원이었어요. 본인이. 나도 그 결정에 참여를 했고, 내가 노동자한테 우리 노조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다는 걸 다 납득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신뢰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에 이제 실직 후 생활 수준의 변화 내지 하락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지국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안전망은 이미 그 전부터 갖춰놨기 때문에. 교육은 다 무료잖아요, 여기는. 왜 내가 실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대학을 못 가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우리 같은 환경에서 조선업이 망해, 그러니까 쇠락해가지고 실직이 났을 때 사람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장님이 있던 시절에 말매가 완전히 구산업을 다 버리고 이제 신산업, 특히 친환경, 뭐 생명공학, IT 이런 당시에 그런 쪽 방향으로 쭉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사실 이분한테 이 질문 하나를 하러 갔어요. 그거는 그런 종류의 토론은 하면 안 된다. 답을 찾을 수 없다. 지금도 뭐 AI 이런 게 유행이라지만 그게 몇 년 갈지 누가 아냐. 그런 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그런 산업을 클 수 있도록 그냥 판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라는 거죠. 오늘 기본소득 얘기를 좀 넣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야 잠깐 나오는데,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했는데 뭐 실패를 했네, 뭐 효과가 없었네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거기서도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만큼 안 나왔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어.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생긴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 다 놀지. 이 걱정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편복지 제도, 기본소득 같은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업급여를 굉장히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거를 걱정하거든요. 그거를 실험한 거예요. 여긴 이미 이제 굉장히 뭐 복지국가 중에서도 거의 뭐 천국 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핀란드인데, 취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똑같이 돈을 받 그러면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일을 안 하려는 그런 욕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아예 일을 안 해버려야지, 나 놀아버릴 거야,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겠어. 되게 좀 모순적인 얘기죠.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일은 우리한테 꽤 중요해요. 그런 인간은 복잡하지만 또 좀 신뢰해볼 만한 존재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그런 신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매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기술과 환경은 바뀔 수 있고 일자리 환경도 지금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온 것처럼 그래도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잘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국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